몸 좋아요. 엄청 좋아요. 어우. 이런 거는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다이어트 컨디션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아마 좀더 다이어트 했으면 제가 졌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네. 나 여기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비지크 선수 김승현입니다. 오늘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보는지도 또 오랜만인데 오늘은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고 좋아할 만한 주제 인스타그램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외국 보디빌더들 인스타그램 한 번씩 공유해보면서 쭉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어떤 선수들을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지 뭐 이 선수는 어떤지 뭐 이런 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선수도 있구나. 이러한 점 보기 좋다. 멋있다. 뭐 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인스타그램 속으로. 고! 자, 첫 번째 선수는요. 호주에 있는 브랜든 캠프터라는 보디빌더이자 코치입니다. 제가 비시즌 코칭을 받을까 굉장히 고민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실제로 봤을 때도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몸을 갖고 있어서 와 이 친구 이거 내추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또한 코치로서도 되게 훌륭해서 제 주변 동료 선수들도 코칭한 적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코칭을 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한창 비시즌이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비시즌이 한 2, 3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근육량을 끌어올리고 감량도 굉장히 또 오랫동안 뭐 한 7개월에서 10개월가량 감량을 해서 대회를 슥 나가고 우승하고 이런 엄청난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아무튼 한창 비시즌인 사진인데 오 굉장히 큽니다. 장신이에요.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볼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 장신 선수들은 볼륨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시즌도 확실히 슈레디드라는 표현이 그냥 딱 어울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컨디셔닝을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코칭을 하는 선수들 역시도 컨디셔닝을 또 그렇게 만들어내요. 여기 보시면 호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 대회를 제가 또 두 번 나갔다 왔죠. 거기서 이제 믿기지 않는 컨디셔닝 둔근이 진짜 이용승 선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둥근 컨디셔닝 뽑는 선수를 많이 못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 둥근 컨디셔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누구 덕에 알게 됐냐면 이 선수 때문에 이 선수라고 해야 되나? 부업이 변호사, 본업이 보디빌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뭐 보디빌더로서 아주 멋진 몸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수행 능력과 그리고 진짜 본업은 이제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프리스트의 변호사로 또 유명합니다. 보시면 어우 원RM 벤치 180kg 성공하는 영상이네요. 네, 어우 대단하다. 지금 최지강 선수도 비시즌을 지금 3년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대요. 변호사 업무가 바쁘니까. 만났을 때도 와 컨디셔닝 장난 아니다. 엄청 좋구나 이렇게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페이스북 옛날에 페네모 운영자로 또 잘 알려져 있죠. 최지강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도 되게 믿기지 않는 그 정도의 훌륭한 기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의 이용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IFBB 클래식 피지크 프로고요. 엄청 좋아요. 아주 훌륭한 사이즈 그리고 볼륨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보디빌딩이 진짜 그냥 흑인을 위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미성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IFBB 프로 선수입니다. 내추럴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믿기지 않죠? 되게 좋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종종 내추럴로 IFBB 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IFBB 프로 되려면 다 뭐 약물 써야 돼. 올림피아를 나가려면 약물 써야 돼. 이렇게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못 박지 않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열어두시고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선수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선수입니다. 해외 선수 중에 크리스 엘킨스라는 미국의 내추럴 보디빌더입니다. 가슴이 엄청 큰 친구예요. 가슴이 엄청 커요. 팔과 가슴이 굉장히 볼륨감 있고 훌륭한 선수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피지크는 그렇게 안 어울리는 친구예요. 근데 피지크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바디빌더로서 아주 훌륭한 볼륨 사이즈 이런 거. 특히 저는 이 친구 좋아하는 게 부상을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듣고 또 열심히 또 몸을 만들고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WMBF 프로예요. WMBF 나갔으면 한번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뭐 IFBB 프로 쪽에 도전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 또 한창 이 중국, 대만 뭐 이게 중화권 보디빌더들이 또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이게 소개하고 있는 대만의 오래전부터 팔로우하고 있는 사이인데 몸이 멋집니다. 어우 내추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큰
프레임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아주 좋아요. 예. 등도 좋더라고. 오. 오, 이거 좋다. 이런 거 좀 나쁘지 않네, 이 포즈. 예. 오. 굉장히 훌륭하네요. 볼륨감이랑 이런 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몸을 가진 것 같아요. 요새 분들이 이런 몸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허리는 가늘고 프레임 넓은 거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요새? 저는 이제 프레임이 딱히 보디빌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나 프레임 넓어지고 싶어. 나 왜 이렇게 프레임이 안 넓지? 막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 걸 보고 막 인상적이게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라 한번 보여드립니다. 몸 좋아요. 엄청 좋아요. 오우. 요런 거는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 친구도 되게 몸이 좋다기보다 그냥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입니다. 홍콩에 있는 펄이라는 펄 고우라는 친구입니다. 예전에 이 친구가 옛날 2019년도였나? IFBB 코리아 처음 이제 국내에서 내추럴 타이틀을 걸고 이제 했을 때 와서 시합을 같이 뛰었던 선수인데 제 바로 다음 순서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좀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었나? 그래서 이때 너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도와줬었던 기억이 나서 그게 너무 고마웠는지 시합 끝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연락도 주고받고 이렇게 되게 좀 친해졌던 그 선수입니다.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저랑 몸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되게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모델 삼고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멋진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때도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이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었어요. 요때다 요때. 요 사진이 이제 그때 나왔던 사진이에요. 다이어트 컨디션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아마 좀 더 다이어트 했으면 제가 졌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네. 나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옛날 이제 아 여기 아 또 훈일이 형도 있다 여기 옆에. 네. 이때 처음 만났어요. 훈일이 형을 이때 처음 만났네 생각해보니까. 뭐 이거 아시지 않나요? 데디 노엘. 네. 목소리도 멋있고 본인이 이제 약물 사용자인 거를 밝히면서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이런 영향력 이런 거를 굉장히 또 많이 신경 쓰고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보디빌딩과 약물 사용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게 어쩔 수 없이 맞다면 그렇다면 과연 보디빌더나 뭐 보디빌딩 스타들은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에 대해서 모범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180만 팔로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팔로워하고 있는 일부 내추럴 보디빌더들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와 이게 내추럴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훌륭한 선수들 혹시 있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냥 딱 피지크, 보디빌더, 이 보디빌딩과 피지크 선수 중에서 제가 이 선수를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들을 소개하고 리뷰해보고 이런 것도 생각 중이니까요. 뭐 거부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